자, 이번 시간에는 앰프의 가장 최대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릴레이에 대한 수리 대처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앰프의 릴레이는 전원부 쪽 입력단 쪽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요것도 릴레이고요. 요것도 릴레이입니다. 또 볼륨단 쪽에 여기에도 요것도 릴레이고요. 일단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는 이런 타입들은 뭐 쉽게 그렇게 고장이 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크고 좀 오픈되어 있는 이렇게 지금 출력단하고 직접 물려 있는 이런 쪽의 것들이 좀 비교적 고장이 좀잘 나는 편인데요. 가장 좋은 점은 교체예요. 이런 부분을 릴레이 싸게는 뭐 1,000원, 2,000원, 비싸게는 한 5,000원 정도까지 하는데요. 이런 보급형 앰프류들은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오래된 20년 정도 된 전후가 된 앰프라고 하면 교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쉽게도 뭐그 전에 청소를 해볼 수도 있고요. 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접점이 두 개가 닿는데 그 지점을 깨끗한 두꺼운 종이 같은 걸로 스파이크에 의해서 산화된 탄 부분을 좀 제거해 주거나 접점을 좀 부활제를 사용을 하면 납땜이나 구입 없이도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은 뭐 길게는 5년, 짧게는 한 2, 3년에 다시 또 증상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청소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체가 활등히 좋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제품 이 앰프 같은 경우는 지금 증상이 심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조금만 아주 낮은 볼륨에서 조금만 볼륨만 올려줘도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소리가 나고 그래서 처음부터 정상적인 소리가 나는 정도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앰프 요 릴레이의 청소를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릴레이가 열리는 타입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밀봉이 되어 있는 타입이라 좀 청소가 좀 어려워요. 그냥 여기 이런 부분에 물린 부분 빼서 여기 껍데기만 싹 빠지면 이제 코일이 나타나고 접점 부분을 닦아주면 되는데 요거는 좀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도 수리점에 가서 한번 배웠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좀 손이 안 들어가고 까다로운 경우에는 드릴, 제일 작은 비트를 사용해서 해당 접점이 있는 부위에 구멍을 살짝 뚫어주고 그 부분에다가 BW100 접점 부활제 같은 부분을 주입해줌으로써 해당 접점 부분을 좀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혼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진 못했고요. 측면 이쪽 윗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그쪽에다 접점 부활을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드릴을 사용해서 내 앞쪽에 상판 쪽내 귀퉁이를 살짝 드릴을 통해서 열어서 위쪽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직접 청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는 구멍을 지금 여기 릴레이의 그림 쪽에서 보이는 이 부분에 접점 부활제를 투여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약한 단계의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된 경우는 이제 직접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이전에 릴레이의 동작 상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쪽 아래에 하얀색 있는 쪽을 한번 보십시오. 전원을 앰프의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인가가 돼서 최초에는 아래쪽에 있는 전원부 쪽 릴레이가 딱깍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약 2초 정도 뒤에 켜지는 거고요. 한번 다시 꺼보겠습니다. 꺼지는 게 빨리 꺼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화면에서 내셨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붙었다가 떨어졌다는 동작을 하는 거고 그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과정을 앰프를 매번 킬 때마다 저 접점이 붙으면서 네, 거기에서 스파크나 오래되면서 산화되면서 접촉저항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볼륨을 올려야만 소리가 난다거나 한쪽 채널만 소리가 안 난다거나 이런 현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던 종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명암과 같은 딱딱한 종이를 이용해서 접점 부분에 때를 닦아주면 됩니다. 네. 릴레이가 구조가 약간 위쪽에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명암을 좀 얇게 잘라야만 청소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구리 손바닥처럼 접점이 닿는 두 곳에 명암을 집어넣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닦아내면 앰프의 오염 정도에 따라서, 접점의 오염 정도에 따라서
그쪽에 묻어나는 약간의 검은색 탄 부분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10개 정도, 20개 정도 사이 전후를 선택해서 닦다 보면 완전히 깨끗해. 아무것도 안 묻어나는 지점까지는 접점을 좀 너무 갉아먹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아주 진하게 껌었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좀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 명암에다가 BW100을 좀 묻혀가지고 추가적으로 닦아서 좀더 깨끗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청소를 마쳤고 저는 덮개를 다시 덮었습니다. 뭐 딸깍이가 살아있게 잘 뜯겼기 때문에 뭐 외형상 한번 만진 흔적이 남았습니다만 비교적 깔끔하게 다시 덮었고 위에 혹시나 다시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로 다시 뚜껑을 덮어서 밀봉을 좀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제품을 구매하실 때 상판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었다면 아 청소는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를 교체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쓰는 것까지는 뭐 5년에서 10년 이상까지 문제없게 쓸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는 게 좋고요. 아마 20년 이상 된 애플의 경우를 말합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기종이 약간 수리를 받기 번거롭다거나 귀찮다거나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거나 이런 정도의 경우에만 해당 작업을 하시고 요 작업은 꼭 반드시 전원을 해제하시고 앰프가 꺼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릴레이가 나갔다. 너무 걱정 마세요. 릴레이 어차피 교체 궁극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릴레이를 교체하시면 됩니다.